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시각 금요일 새벽 2시 반입니다. 아직도 안 자고 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네요. 사실은 지금 조금 영상의 화질이 고프로로 찍고 있던 저의 모습과는 달리 좀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빠가지고 고프로 배터리를 충전을 못해가지고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번 시간만큼은 다시 웹캠으로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 채널이 아이돌 관련 제가 반응 영상도 올리기는 합니다만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 예전만큼 조회수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제 과오가 큽니다. 저는 지난달에 저희 채널이 좀 위기를 한번 크게 겪었었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여파가 좀 이번 달도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구글 AI가 노출 같은 게 좀 예전만큼 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다른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요즘 인기 있는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미국의 에미넴이라든가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 같은 뮤직비디오는 엄청난 센세이션이 있고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 뭐 유명 래퍼들 뮤직비디오 조회수 보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막 30만 밖에 못 찍고 옛날에 막 500만 뷰, 600만 뷰 찍었던 래퍼가 막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해요. 힙합이 예전같이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힙합을 놓을 순 없잖아요. 오랫동안 힙합 음악을 즐겨 들었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영상 찍는 거를 뭐 조회수나 이런 걸로 또 생각하면 못 찍습니다. 제 채널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또 이럴 때는 묵묵히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좀 덤덤하게 촬영을 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역시나 유튜브에서 나에게 추천한 영상이에요. 노출이 된 거죠.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뭐 뮤직비디오의 색감, 퍼포먼들의 능력, 그리고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이 영상을 정의를 하자면 재즈 앤 소울? 그 말인즉슨 올드스쿨 바이브를 갖고 있고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방식의 음악이에요. 자, 이 아티스트는 빔이라고 불리고요. 영상 제목은 DNA라고 합니다. 어제 올라왔고 피처링에 코우지와 펀피라는 래퍼들이 참여를 했어요. 저는 이 세 명의 래퍼들이 누군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음악에 이끌려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굉장히 코지하고 소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영상 연출이 그냥 영화 같아요. 제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영화인데 되게 좀 뭔가 감성 있고 예술성 있는 그런 영화의 색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빔의 DNA 피처링 코지아 펀피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자,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하, 그냥 가슴이 따뜻해진다. 브라스 소리인지 색소폰 소리인지 너무 코지한 바이브를 가져오네요. 아, 저렇게 잔디에 세 명이 딱 누워서 이렇게 뭔가 망중한을 즐기는 게 너무 너무 좋은데? 오! 우! 자, 이분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코지아라는 래퍼분이신데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목소리 톤이나 바이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트렌디한 감각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또 잘 생각해보면 약간 미국의 라디리치 같은 래퍼들의 감성이 있어요. 제가 라디리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라디리치가 독특한 하이톤의 목소리 때문에 훅 파트에 참여하는 피처링으로 참여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라디리치가 훅을 맡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 신선해요. 지금 비트는 되게 올드스쿨한 둔탁한 비트인데 그래도 이분의 그 하이톤의 목소리가 뭔가 좀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아, 제가 이래서 참 일본 힙합은 개성 있는 음악이 많아서 좋다 이거예요. Last one. 그리고 막 일본의 시골 농촌 같은 데서 찍었잖아요. 저 이것도 좀 독특했어. 아. 와, 이거 이 배경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방금 지나갔는데 세 명이 열기구를 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것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 와, 이런 배경도 좋아. 약간 그 NPR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같은 그 느낌 알죠? 약간 그 느낌이야. 와, 진짜 이거 프로듀싱이 마치 좀 딥하게 들어가자면 뭐 노아이디, 피트라, 큐팁 같은 프로듀서들이 딱 생각났어. 그러면서 퍼포머는 커먼 같은 래퍼들 있잖아요. 최근에 커먼이 피트라과 협업한 앨범을 가지고 지금 활동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 초창기 칸예. 그치? 여기 파트 있잖아요. Once and me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오, 이분이 펀피겠죠? 랩하는 스타일이 제가 이렇게 다른 일본 래퍼들과 비교해봤을 때 되게 특이하시다. 발음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몽골 래퍼분들의 랩 스타일과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분명히 일본어 랩 같은데 몽골어 랩처럼 들리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와, 진짜 이거는 소울 그 자체다. 방금 보셨죠? 어 트라이브 콜퀘스트 그 앨범 자켓 지나갔잖아요. 사진으로. 그쵸? 그게 이 영상이 모든 걸 말해줘.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울 앤 재즈라고. 아웃핏도 이분들 너무 이 배경에 너무 어울리게 입으셨어. 따뜻하다. 그쵸? 그냥 이 가사나 뭐 모든 걸 다 보면 진짜 뭐 러브 앤 피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야, 아, 이런 샘플링 오랜만이다 진짜. 남들이 이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가는 아티스트들 좋아합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다니 역시나 일본 힙합은 파면 팔수록 신비로운 아티스트들이 좀 많은 씬인 것 같아. 한국은 풀이 좁아서 작고 다양성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참 일본은 정말 다양해. 각 지역별로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 아티스트들마다 색깔이 또 다 제각각이고. 제가 일본 힙합을 최근에도 반응 영상들을 막 찍지만 대부분 최근에 제가 언급한 아티스트들은 다 최신 트렌드들, 뭐 좀 플렉스 나는 가사, 뭔가 야망 있는 가사, 현재 미국 힙합에서 인기 있는 거, 약간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춘 음악들, 그리고 그런 거를 참고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소울 앤 재즈로 가버리네. 완전 올드스쿨로 가버렸죠.
그리고 이 곡이 워낙 좋은데 저한테는 영상 연출이 한 10배는 더 좋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그 열기구 타고 퍼포먼스 하는 장면 막 생각나고, 푸른 들판 배경으로 막 퍼포먼스 하는 거, 그리고 약간 오래된 구옥집 같은데 타이니 데스크 막 NPR 콘서트처럼 이렇게 그 세팅을 해놓고 촬영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는 우연하게 영상 봤는데 바로 꽂혔어요. 젊은 아티스트들인 것 같은데 이런 음악을 만들다니까 진짜 놀랍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